쪼꼬미와 슈팽이의 환장극장.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 오빠 달려! 반복되는 일상 빠이. 털쪄서 더 덥네. 바다 언제 나와?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거 보여? 하지만 이 몸만 믿고 따라오도록! 혹시 휴게소 좀 들릴 수 있을까? 화장실... 뭐? 화장실! 그래, 저기 앞 휴게소 들렸다 가자. 나 기다리고 있어야 해! 소떡소떡 사올게! 알감자도! 네네! 얼른 화장실이나 가! 이 개운하고 가벼운 기분... 더운데 안에 들어가 있지! 왜 밖에 있어? 그런 날 있잖아.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태양을 마주하며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은 그런 날... 더워서 정신줄을 놓은 거야? 정신 차려, 쇼팽아! 진짜 덥다... 마음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다 흡수하고 달궈지나? 아스팔트는 확실히 안정과 편리함을 주지만 이런 인위적인 작업은 뭔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만 같아. 쪼꼬미 말대로 아스팔트 하면 뭔가 환경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지?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일까? 여름이 되면 아스팔트 도로에 올라오는 열기로 더 더워지는 느낌이 들죠? 원유의 부산물 중 하나인 아스팔트는 사실 그 존재 자체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다만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화학물질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멘트 도로보다 저렴한 비용, 짧은 시공기간, 쉬운 보수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아스팔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보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팔트는 원유를 정제한 뒤 남는 검은색의 석유 화합물인데요. 이 아스팔트의 크고 작은 골재를 결합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만들고 이를 도로에 깔게 되면 그게 바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 도로에 있는 바다 기름이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포장한 지 오래되거나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갈라지거나 포트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뭐야? 이런 아스팔트! 하지만 걱정 말아요. 이러한 위험이 없도록 강하고 튼튼한 아스팔트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나아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에 있는 SK에너지는 단순히 우수한 아스팔트를 생산, 판매하는 것이 아닌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력을 펼치고 있답니다. 하나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그 이상을? 에너지가 넘치셔! 바로 SK에너지의 중온 아스팔트예요. 중온 아스팔트란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아스팔트 제품입니다. 중온 아스팔트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160에서 170도가량이었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온도를 약 30도 낮춰 이에 필요한 연료 및 전력량을 2에서 30%가량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아스팔트 혼합물 1톤 생산 시 이산화탄소 약 1kg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 포장 시공 온도를 낮춤으로써 도로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 교통 정체 등에 따른 탄소 배출량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지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을 찾아가는 SK에너지! 좋은 소식 하나 더! 최근 SK에너지의 중온 아스팔트는 환경부의 탄소 감축 외부 사업 인증을 우리 SK이노베이션 계열에서 최초로 획득했답니다. 중온 아스팔트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술이 인정받은 거네! 가만있자, 방법론이면 SK에너지 자체 사업에만 적용하기엔 아까운걸? 그렇죠? SK에너지는 환경부로부터 외부 사업을 최종 인증을 받았으니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길이 열린 셈이에요. 중온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것은 SK에너지지만 사실 실제 도로 포장에 활용하는 것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 시공하는 전문 업체들. 따라서 외부 사업 인증을 받은 SK에너지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거래업체를 확대해 나가 탄소 저감에 보탬이 되는 파트너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정말 아름다운 동행 아닌가요? 우리 생각이 짧았어. 안전과 편리함을 주는 아스팔트가 뜨겁다는 이유로 지구를 아프게 하는 줄. 그러니까 말이야.
문제가 되는 본질을 고민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분석 따윈 나답지 못했다. 반성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공부하자. 우린 환경장애인이니까.